정기보험에 가입을 생각 중입니다. 정기보험의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. 차근차근 정기보험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, 전문가님?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수술이나 입원 소견이 없어야 되고 재검사 소견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어야 하며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없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일반 보험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유병자 종신 같은 경우는 할증이나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.